역시 주말에 먹은 것 때문에 그런지, 붓기 때문에 그런지, 일단 결과적으로는 살이 쪄 있었는데, 자, 두 번째 일주일 다이어트. 혹시나 뭐 운동할 수 있으면은 운동을 좀 해보고요. 뭐 운동이어봤자 산책,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진행할 거고, 뭐 먹는 거야 똑같이 조절해서 다시 한번 일주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출근합시다. 1시간 정도 걷기로 했는데 걷지도 못하고 바로 잤습니다. 두 번째 일주일 다이어트 몸무게 확인하겠습니다. 자, 98kg. 오늘부터 1시간 산책합니다. 출근합시다. 칠성이야? 오늘의 저녁입니다. 어제 오늘 좀 많이 먹기도 했고 산책이라도 하려고 준비합니다. 목표는 1시간. 가벼운 산책 정도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밥 먹고 30분 정도 후에 나왔는데 오랜만에 산책하니까 기분은 좋습니다. 자, 이게 산책 코스. 길은 잘 돼 있어요. 이제 저쪽 가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23년 5월까지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가? 세상에, 맙소사, 이걸 돌아서 이렇게 가라고? 뭔가 운동의 의미를 잃어버렸다. 어디로 가야 돼, 그럼? 될 수 있지. 자, 보평역 찍고 돌아감. 커피 사러 가다. 운동을 다녀왔습니다. 출발할 때가 7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는데 지금 8시 19분이고요. 날이 좀 따뜻해서 괜찮았고요. 걸음수로만 따지면은 한 6,000보 걸었고 키로수로는 5km 정도 걸었습니다. 이 정도 걸었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운동 좀 이제 슬슬 시작하고 점심에 이제 밥을 먹으니까 점심 저녁에 탄수화물을 좀 줄여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일주일 다이어트 때는 야식이랑 이런 거 간식 줄이는 거를 목표로 했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양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하는 방식으로 가보겠습니다. 네, 아침입니다. 몸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. 어제랑 뭐 별다른 차이가 없네요. 출근합시다.
저녁에 산책을 나가고 싶었는데 빨래를 해야 돼서 빨래 마치고 이제 커피 사러 편의점 갈 겁니다. 하, 살이 빠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. 오늘 저녁에 너무 맛있었어. 여기 다시 한 번. 영역하기 70 일반 택배는 돼요. 네 알겠습니다. 편집하면서 아메리카노 못 참지. 아니 근데 진짜 배달료 요즘 많이 올랐잖아요. 좀 GS 많이 사용하는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. 아이스컵 이거까지 해서 2,000원 정도니까 드셔보세요. 6월 19일 몸무게 재보겠습니다. 이제 좀 뭔가 정체기가 온 느낌입니다. 원래는 산책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괜찮습니다. 앞으로 갈 길은 뭐니까요. 출근합시다. 아, 아니 솔직히 뭐 한 게 없으니까 정체되는 거에 대해서는 큰 감흥은 없습니다. 그럴 수 있지.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실망감은 있는데 아 뭔가를 좀 더 줄여볼까 고민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. 노력합시다. 네, 퇴근을 했습니다. 오늘 야근을 좀 해서 회사에 남아있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또 오늘은 편의점 음식을 사왔습니다. 빨리 먹고 좀 쉬다가 편집합시다. 네,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. 몸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왜 변화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체기인 건지 좀 더 식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운동을 안 하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네요.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식단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침에 두유를 안 사와서 제로콜라 사러 갑니다. 자판기 있더라고요. 뭐 예뻐?
육식 데이네. 고기 좋아하면 똑같은 양으로 줄까? 응. 아니 이렇게 1인으로 먹을 수 있는 샵샵집 있다고. 매워. 그 치즈 베이글 그거 정말. 밑에 거야. 한잔 이런 거라도 안 먹어주면 힘듭니다.